그러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무려 천만 명의 관객을 이렇게 동원해서 초과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요, 극한 직업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매일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서 5일 동안 무려 525만 7,243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린 젖먹이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 인구 10명 가운데 한 명은요, 이 설 연휴 기간에 이 영화를 다 본 거예요. 저도 보았습니다. 예, 아까 우리 낮에 집사님 한 분과 카톡을 이렇게 오늘 설교 때문에 좀 주고받았는데 그 집사님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15세 이상 관람객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관을 둘러보니까 초등학생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다 장년들이었습니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보았던 이 영화 같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5일 동안에. 결과적으로 역대 천만 영화 중세 번째로 빠른 속도인 개봉 15일 만에 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화 극한 직업은 해체 위기였던 마약반이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위장 창업한 마약 치킨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극입니다.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영화 극한 직업이 흥행을 하게 된 것은 주인공이 정말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 같아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으로 나왔던 모든 분들도 연기를 그럴듯하게 잘하더라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볼만한 다른 영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영화가 없었다라는 거, 외화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 헐리우드에 여러 가지 대작들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라는 평을 얻고 있죠. 저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함께 가족과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성은 전혀 없어요. 말도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영화인가? 스토리 자체가 여러분 웃깁니다. 경찰이 치킨집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내용이. 말도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무조건 웃음이 나와요. 보시면 알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무작정 웃을 수 있는 이 영화를 선택했을까요? 저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그냥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영화까지 보면서 머리를 쓰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웃을 수 있는 그 영화를 선택했다라는 그 댓글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를 보아도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죠.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보다는 온통 어렵고 음산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정말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곤 하지만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정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거의 살펴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경제는 어떠합니까? 최저임금의 갑작스러운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지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종각에 한번 가봤어요. 지하철을 타보고 가봤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해서 구일역에서 이렇게 제가 가봤어요. 낮에. 한 10년 된것 같아요. 종각을 간 지가.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놀랍게도 빈 상가가 너무나 많아요. 빈 상가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경기가 정말 어렵긴 어렵구나. 소위 목이 좋다라는 그 종로, 그 한복판에 있는 상가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가격을 내려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경기가 많이 힘들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의 수출에도 이제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어요. 이제 핸드폰이 항상 우리가 1위였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죠.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한국은요, 애매합니다.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햄과 같은 존재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만 그러합니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종교 등으로 번진 미투 운동으로 유명 인사들이 성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정말 요즘 신문을 보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음주교통사고, 폭행, 살인, 사기 등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여러 번 펴보기가 겁이 날 정도죠. 그러다 보니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문 보고 여러분 웃은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별로 없어요. 암흑이죠 여러분. 깜깜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에 몰려들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이 옳았더라고요.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영화 봤다라는 분들에게 왜 영화를 이렇게 봤냐고 했더니 그냥 웃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재밌대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네. 그냥 웃을 수 있는 그 영화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존속 상해 및 살인은 거의 들어보질 못했죠. 90년대만 보더라도 제가 대학을 다녔던 이렇게 90년대 그때만 보더라도요. 존속, 살인, 상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를 때리고 죽인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특히 요즘은 친자녀를 죽이는 악덕 부모까지도 종종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계부나 계모가 자녀들을 때렸죠. 학대를 했죠. 요즘은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악해졌습니까? 여러분 그 예쁜 자녀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세상은 강도만 더해졌을 뿐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즉 요즘 들어서 갑자기 세상이 악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직 대홍수 전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 전이죠. 징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세상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악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대홍수라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겠죠. 즉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여자가 범했던 그 끔찍한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 이제 범죄함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그 악독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고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형으로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로 아담과 여자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죄의 결과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한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되도록 짓지 말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보면 6장에 나온 어떤 사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을 보게 되면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요. 그 인간을 만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서 바로 6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살기 힘든 나라는 이유로 자녀 생산을 잘 하지 않죠.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아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현실은 여러분, 현실이거든요. 참 쉽지 않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여러분 직급이 올라갔어요. 대기업에 입사하기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근데 입사까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아니 자녀를 낳아 제대로 양육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둘이 살기도 벅찬데 무슨 자녀나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왕 낳을 것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안 좋은 것은 항상 1등이에요. 술 1위,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또 저출산 1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항상 1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얼마 후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고 부양해야 될 노인들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형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정말 부러워요, 그 나라가. 인구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2억 5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4위예요, 4위.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세계 4위의 나라인데 노인들만 버글버글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면요 10대, 20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죠. 네. 아직 발달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을 가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성교를 가면요 반응이 있으니까 막 청년들이 반응을 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반응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난국을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그냥 먼 나라의 그냥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하지라도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세요?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남녀가 장성하여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결혼 후에 주시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가 생겨났어요. 바로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문제가 생겨났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즉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딸들, 즉 세상의 자녀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 목사님 배우자를 그러면 스스로 선택하지 누가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택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무엇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단순히 겉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성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 요즘은 동성과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의사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로 시작을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시작을 해도 좋잖아요. 문맥상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을 할 때 자신의 판단과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맺어주시도록 해야 하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외롭게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혼인을 맺도록 해요. 여러 여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러분 이렇게 잠들었을 때 여러 여자들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한번 골라봐라. A냐 B냐 C냐 선택을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의 여자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냥 여러분 혼인을 시켰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딱 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그렇게 풀어내려갑니다.
즉 결혼은 보통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결혼은 특별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맺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결혼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이 있고 조건이 있고 가치관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도록 맡겨드리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난 청년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조건을 그대로 답습하여 결혼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맞아 연애하다가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죠, 여러분. 물론 중매를 통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가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연애하기 이전에 중매로 만남을 갖기 이전에 즉 정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반드시 진지하게 묻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요. 전 금식기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 일주일은 금식을 해봐라.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이 남자가 맞는지 이 여자가 맞는지 정이 더 들기 전에 여러분 정이 참 무섭습니다. 정이 들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 말려. 목회자가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도 않아요. 부모님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진작에 묻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말고 자신이 선택하기 전에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묻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혼을 할 때는 그 믿음은 잠시 어디에 감추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부모라면 아직 자녀가 어리더라도 그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며 그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도 그 자녀들도 하여금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집사람은요, 이제 저와 아내는 우리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는 안 믿는 형제를 데리고 오면 결혼 안 된다. 계속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허락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친구가 잘났고 돈이 많고 재벌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지금도 청년들 가운데서는요 믿는 자매와 형제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참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목사로서 뿌듯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희귀하기에 목회자로서 만나서 어떻게 결혼 대상자를 만났는지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물어봐요.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지. 거의 대부분이 어릴 적부터 자신의 결혼 대상자의 최우선 순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부모님이 여러분 제가 막 너무나 대단하다. 참 귀하다. 그 부모님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령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자녀들과는 결혼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신앙에 결혼한 자세로 나아가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에 놓은 맺어줄 짝을 전 주시리라 믿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결혼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막 우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이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결혼으로만 이 혼인으로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2019년도를 살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 경험 등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자신의 선택만으로 배우자를 선택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작업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도 지나고 금년 한 해 달려나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달려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축복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어려움을 닥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삶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판단, 가치관, 경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얼룩진 세상의 가치관에서 뉴턴하는 것이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심판을 내리는데요, 바로 대홍수였어요. 6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통의 징계가 아니죠, 여러분. 보통의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왕 심판임을 알 수 있어요.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실물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 심판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해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궁금해했냐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성공하고 득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갖고 있으시죠? 네.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술도 잘 먹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는데 직장에서 승진만 잘해. 네. 인정받아.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막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를 그렇게 가만 놔둘 수 있고 그 악인을 그렇게 성공하도록 합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여러분 질문,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 의문 질문에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변에도 악인들이 설령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은 내리시겠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도 8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과 완전히 다른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인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까지 몇 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12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도록 유예를 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7절 하반절로 8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인간이 죄악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힘든 감정을 지금 토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악행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주고자 그리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노아 하나만큼은 살아남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과 7절로 해서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징계를 내리시거나 심판하지 않고 잠시 유보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행 속에서도 사용한 인물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 아니 오후까지, 이 금요 성령 집회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들 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한다고 하면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의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다?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대. 은혜로우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면요, 아마 뼈도 추리지 못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다니까요. 네, 맞아서 주님에게. 심판의 이면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다시금 돌아오겠지. 믿어보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사랑으로밖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즉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잠시 연기된 것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요성령집회 여러분 참 우리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기왕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다음 주는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잠자리에 들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일은 나에게 없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내일 약속을 해놓고 있지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항상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금요 성령 집회도 마지막이에요. 어쩌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정말 다음 주에 꼭 기대하며 나오고 싶어 했지만 나오지 못할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상이 있다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 주의 은혜를 삼함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